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태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목입니다. 동일하게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제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랬죠. 127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다. 이 사람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또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픕니다. 그런데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보다 직업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127절.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결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퓨어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정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순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퓨어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퓨어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도록 편지했습니다. 자신을 지켜 퓨어하도록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이 책은 매우 정결합니다. 이 성경은 매우 정결합니다. 이 책은 매우 정미합니다. 이 성경은 매우 정미하고 정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진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의 성경에 정통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의 성경에 정통하여 가르치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가르침의 어떤 측면들이 주어지면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임의 유일한 한 형태,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165절에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167절에 보면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